라이언웨어 되게 걱정했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짐도 잘 오고 무사히 여기 프린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삐뚤거려? 있어? 이게 난민도 아니고 그 왜 그래? 유럽 저가 항공의 애환이라. 아니 당연히 셔틀버스 타고 가는 줄 알았더니 횡단보도 건너서 타러 가요. 유럽 저가항공한테는 셔틀버스도 사치야. 두 발이 있으니 두 발로 걸어가라. 약간 이런 거지. 와, 저거 봐. 무슨 피난 행렬도 아니고. 비비. 응? 진짜 웃긴다. 우리나라 저가항공은 저가항공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 정도면 굉장히 귀빈 대접해주는 거야.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부는데? 아유 진짜 잘만 데려다 주면이야 뭐. 이거 무슨 난민 수송 행렬 같대. 나 약간 비주얼도 좀 너무 그렇지 않아? 물을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넣을 데가 없어. 들고 있어야 돼. 바지가. 와, 신기하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와, 역시나 내릴 때도 후대접이구만. 와, 신박하다. 어? 신박해, 공항이. 와, 공항 진짜 조그맣다. 공항이 진짜 작네. 여기는 마데이라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도 딱히 정보가 없어요. 옛날에 구글맵 보다가 그 꽂혔던 그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여행에서도 되게 무작정 정한 거라서 일단 가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 대중교통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렌트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직 렌트도 안 했거든요. 그것도 시내에 가서 렌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럽에서 하는 그 월드 트래블 어워드를 하는데 13년부터 지금 22년까지 계속 받아온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 뭐 23년에는 못 받았어? 이게 코로나 때 여기가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되게 핫했다고 하더라고. 마데이. 이것이 바로 유명한 호날두 동상입니다. 호날두가 태어난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야, 4로 4로 꼬랜다. 4로 꼬랬다. 레트로 장난 아닙니다. 레트로 감성. 거칠게 운동한다 그랬어. 장난인데? 비비, 거의 새벽 2시에 타보는 총알택시인데? 압력으로 질주한 택시. 간단하게 저희 숙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여기 굉장히 새 거라서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부엌이거든요. 부엌이
우리 집 부엌보다 넓은 것 같아. 진짜 없는 거 없이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세탁기까지 있고 여기 또 커피 머신이 또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아까 보니까 온갖 소스에다가 요 커피 그 캡슐까지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없는 게 없이 요리도 해먹을 수 있는 반가운 LG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도 엄청 커요. 와, 그리고 이게 이 키친타올 준비된 게 이게 정말로 나는 기본이 된 사람들이라고 봐. 이거 진짜 살림을 해본 사람만이 키친타올의 중요성을 알거든. 아무튼 키친타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플러스가 됐다는 점. 그리고 이쪽에는 꽤 넓은 책상이 있어요. 여기서 작업하기도 좋을 것 같고 뭐 해서 먹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웰컴 과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오렌지랑 바나나랑 이렇게 이건데 이게 그 마데이라 특산 빵이래요. 되게 특산품이라서 이건 꼭 먹어봐야 되는 거라는데 여기 이렇게 웰컴 푸드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크고 푹신한 소파가 있고 TV도 엄청 널찍하죠? 여기 테라스가 있는데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테라스로 나가면 뷰가 어메이징합니다. 바다뷰예요. 왼쪽으로 보면 바다뷰, 오른쪽으로 보면 나름 산뷰예요. 그래서 뷰가 엄청 좋다. 여기서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방이 나오죠.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넓은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몰랐는데 옷장이에요. 옷장이 이렇게 커서. 와, 근데 진짜 커. 와, 이 양옆으로 있어요. 이만한 사이즈가. 화장실도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널찍하게 욕실용품 수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는 욕조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욕조 있고 변기관 굉장히 깨끗하고 넓은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18만 원대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 집 컨디션하며 사이즈하며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위치가 시내에서 살짝 거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닷가 바로 앞이라서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렌트를 할 거라서 시내 가는 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문 열어봐. 무엇이 엄청 좋은 것 같았어. 되게 싸게 싸게 차였다니. 아, 여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Obrigado. Thank you so much. 해보고 때. 엔트랜스. 와. 무섭겠는데? 그래. 봐봐, 공놀이 하지 말래잖아. 와, 멋있다. 여기 저희가 올라와 있는 데가 해발 560m 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원웨이는 12.5고 왕복은 18. 비싼 케이블카입니다. 근데 택시비에 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요 토보관을 타러 갑니다. 이 사람 찾아, 이 사람. 어? 저거 저렇게 가세요? 오우씨, 무서웠던데? 저희는 토보간이라는 마데이라 전통 교통수단을 한번 타보려고 왔어요. 토보간 같은 경우는 이런 내리막길을 두 명의 토보간 기사분이 직접 운전해서 끄는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전통적인 교통수단이에요. 마데이라가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지형이라서 옛날부터 이런 교통수단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2km 정도 되는 그 내리막길을 저 썰매를 타고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2km 내려가는데 한 5분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그 루돌프 썰매 같은 저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건데 한번 타는데 두 명이서 30유로예요. 그러면 거의 한 5만 원가량 하거든요. 5분 정도 즐기는데 그 정도 하니까 굉장히 비싸긴 한데 여기 마데이라에서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니까 한번 꼭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역사가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10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씨, 그렇게 오래됐어? 응. 한 명은 25유로고
2명은 30유로, 3명은 45유로, 최대 3명까지 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카드가 안 돼서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됩니다. 아, 생각보다 내리막이 엄청나. 그러니까. 혹시 약간 쫄리는데? 이거. 아, 솔직히 진짜 비싸긴 하다. 30유로는 5만 원인데. 타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데 저렇게 사람이 직접 끄는 썰매니까. 오, 느낌이 다르잖아. 오, 그러네. 오. 오, 오, 재밌어. 기대으로 가시는 건가? 아니지. 아닌가? 속도제. 와, 저기 봐봐. 저기, 저기 찍어, 저기. 속도제어 하는 거야, 속도제어. 오. 아, 여기가 위험하니까 아~ 이렇게 속도를 줄였다가. 와, 신기하다. 아닌가? 맞아요, 기름칠하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 썰매 날을 기름칠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잘 내려가는 거야. 와, 이제서부터 진짠가 보네. 오, 느낌이 다르잖아. 어, 그러네. 자동차가 미친 듯이 가려고 했는데. 오! 아, 눈물 나. 엄청 빨라. 아니, 저 차가 있는데? 어? 그거보다 앞에 차가 있는데, 지금 차가 있는데도 가고 있어요. 그러네. 어, 근데 차가 너무 앞에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안전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 저희는 지금 VIP라서 에스코트를 받고 있어요. 에스코트가 아니라 앞에 부상치면 죽는 건데? 아니, 이게 옆으로 갈 때 진짜 무서워. 어, 좌회전을 한다고? 끝난 거야. 끝이야, 여기가. 어, 끝이야? 어. 아, 조금 아쉽긴 하네. 한 번씩. 10. 10? 10? 아, 10? 어, 10 하나 사자. 오케이. 아, 둘 다 약간 바보같이 나왔어. 야, 순식간에 돈 겁나 뜯겼다, 그지? 아니, 근데 이렇게 해갖고 주는데 어떻게 안 사? 아니, 충격적인 게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드림했어. 그러니까. 출력까지 했어. 아니, 이거 안 사면 이거 폐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래도 또 내 사진이 폐기 처분되는 건 좀 그렇잖아. 보면은 사람들 다 이거 다 사.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 없어. 다 사. 저는 여기 마데이라 오면은 요 썰매는 한번 타보는 거 적극 추천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냥 일직선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면서 속도를 계속 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기사님들이 나름 이 기술로 저기 뭐야 조절을 하는 게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거를 출발하고 이 장력, 이 마찰력을 이용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토보관 기사님들 신발은 밑창을 그 자동차 타이어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닳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살 게 굉장히 많아 보여. 나 한번 좀 봐야겠다. 도대체 마데이라 와가지고 돈을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택시비도 비싸고 또 대중교통도 안 돼 있어가지고 렌트가 꼭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푼샬 시내를 조금 더 돌아본 다음에 렌트를 해서 이 섬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볼까 합니다. 가보시죠. 일단 스페인 샵을 한번 둘러보죠. 아니, 내가 지금 예쁜 걸 찾아냈어. 그리고 토보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12유로? 15,000원? 어, 겁나 비싸네. 이거는 6유로. 와. 이거는 살만하지? 어, 아, 귀엽다. 볼펜으로 마데이라라고 썼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수제라는 거지. 멋있네. 이거밖에 안 해. 어, 이거 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나 보다. 집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비비, 차 조심해. 아까 봤지? 골목 미친 듯이 달리는 거. 아니, 이런 골목을 거의 100km로 달리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역시나 미친 듯이 달리죠.
여기 마데이라섬 사람들이 운전을 굉장히 거칠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택시 아저씨부터 심상치가 않더니만 미친 듯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원래 그래서 수동 차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운전하는 거 보고 오토를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되게 좁고 오르막 내리막이 되게 심한데 거기를 이제 쌩쌩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에 좀 서투신 분들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들이 좀 급해. 그지? 약간 나 같아.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말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는. How many debates to earn some tailwind? The years pass. I'm still the same. What will it take? 보통은 속도를 줄이지 않나? 내리막을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 와, 이쁘다. 되게 평화롭다. 또 어디 골목 같은 데 찾아냈구나. 저기다. 대신 이사가 운전해야 되니까 탄산수 시켰어요. 저만 마데이라 전통 맥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슈퍼북이 아니라 요 코랄? 요거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지. 아이, 좋다. 이게 마데이라 전통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마데이라 전통빵 줄까? 이러길래 어제 저녁에 한번 시켜봤거든요. 약간 삼삼한 빵 안에다가 버터랑 갈릭이랑 요 파슬리를 이렇게 슥 바른 거거든요. 이게 엄청 풍미가 있고 입맛을 싹 당기게 하는 그런 감칠맛 있는 맛이에요. 제시는 생선 요리. 아니 신기한 게 여기는 이게 고기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더라고요. 진짜 웃긴다. 우리 짜장면에다가 계란 후라이 올리는 그런 느낌인가? 여기가 메뉴가 대동단결 7유로더라고요. 7유로면은 만원 돈? 만원이 좀 안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진짜 저렴한 로컬 식당을 찾은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 나는 원래 고기파기 때문에 고기. 나에게 생선은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이 짱이야. 확실히 도시에 있다가 이런 섬에 오니까 확실히 좀 더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와, 사실은 포르투갈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포르투 말고 다른 도시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데이라를 예약을 덜컥을 했는데 하고 나서 조금 아 이거 좀 잘못했나, 차라리 어디 리스본이나 다른 도시를 갈 걸 그랬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딱 와보니까 역시 나의 선택은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것만 보고 왔는데, 마데이라만 보고. 아 그래? 나는 많은 대안을 생각했다고. 여긴가 렌터카? 어디? 아 그렇다. 여기 맞아. 차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응. 약간 입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3.5. 와 씨, 더럽게 비싸네? 생과일이잖아. 아 그래? 생과일이면 인정. 아 진짜 생과일이네. 어 생과일. 와, 아 패션후르츠. 어 패션후르츠. 나 패션후르츠. 이거 얼마라고? So how much is it? It's 7 euros. 7 euros. Okay. Okay. 한국어로 나오는데? 뚝뚝 빨아먹어야 돼, 이거는. 그냥 먹으면 돼. 엄청 상큼해. 이게 3.5유로니까 5,000원 정도 하는 거야. 유럽 물가 진짜 무섭다. 아니, 오늘 지금 나온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생겨? 그러니까. 후덜덜하구만. 여기서 돈 뽑아야겠다. 현금도 지금 뽑은 지 2시간도 안 됐거든요. 다 썼어요. 요 트래블 로그 카드로는 이게 뭐 멀티방코 MB 표시나 있는 요거에서 뽑아야지 수수료가 없어요. 여기는 파머스 마켓이에요. 여기가 마데이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특산품들도 많이 팔고 기념품 같은 것도 이쪽에서 많이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데이라가 기후가 온화해서 과일이 굉장히 많이 나고 되게 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는 약간 열대 과일들도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망고라든지 패션후르츠라든지 이런 용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고 맛있고 유명하다고 해요. 와, 마데이라 바나나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뭐야? 이거 봐. 와, 씨. 마라쿠야? 와인, 와인. 아. 와인?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Yeah. South or North? South. Yeah. South. Of the Rhine. Try. Come back, try. Come back. Okay, alright. Up the Rhine. Oh, okay. Try. 아니 이제 패션프루트를 손바닥에 놔주시면 어떻게 해. 아, 괜찮아 이미 이미 본인 손으로 엄청나게 쭈물었기 때문에. 아. 자꾸 뭘 주시는 게 많아갖고 지나가지 못하겠어.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마데이라 전통 모자예요. 이 꼬다리로 미혼 기혼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일자로 돼 있으면은 미혼이고 이게 꼬부라져 있으면은 기혼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비밀. 여기 와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오기 전에 세계 테마 여행이 알려줬어. 아 거기서 다 본 거야? 알차게 잘 알려주셨더라고. 감사합니다 KBS 공영방송 최고. 세상에서 제일 맵다는 것 같아. 피리피리가? 어. 할머니는 외국 꼬부라져 있잖아. 결혼하신 거야. 아 진짜? 어. 아니. 마데이라 섬이 그 365일 연중 기온이 내내 한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1년 내내 날씨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찾는 휴양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오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서 오는 거지. 완전 최고의 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따뜻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관광하기 진짜 좋은 온도거든요. 이 온도가 한여름에도 지속이 된다는 거지. 맞아. 여기가 포르투갈보다 아프리카랑 더 가깝대요. 그래서 여기가 포르투갈 영이기는 한데 600년 전에는 무인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온화한 기후와 이런 아름다운 자연경관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오늘날에 이런 관광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멋있다. 와 이렇게 햇빛이 찌는데 하나도 안 더워. 안 덥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와 저기 요트 정박진가 봐. 그렇네. 아유 좋다. 저희가 유럽 섬 여행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스페인의 마요르카, 그리고 이번에 그 포르투갈의 마데이라가 총 세 번째인데 섬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본토를 여행할 때랑은 또 다른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이게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내륙지방이랑 제주도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문화도 다르고 자연 경관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움이 있어서 한 번 더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요르카나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아시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 마데이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정말 딱 두 명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들이 모르는 좀 새로운 여행지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유럽 섬, 특히 이런 마데이라 같은 좀 알려지지 않은 섬 여행 추천드릴게요. 비비, 호날두 잘 알아? 날강도만 아는데? 이 마데이라 섬이 호날두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호날두가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호텔 겸 뮤지엄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못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호날두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안 닮았는데? 보면은 이게 손이랑 중요 부위만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달았어. 내가 손은 이해하겠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너무한다, 너무해. 아, 진짜 웃기네. 이것도 되게 영광스럽긴 하다,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긴 한 거야. 이게 본인 이름으로 고향에다가 그렇지. 자기 이름을 딴 호텔도 짓고 박물관도 짓고 게다가 공항 이름이 본인 이름인 거면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치. 가문의 영광이지. 그러니까. 네? 이거 봐. 애기 땐가 봐. 귀엽잖아. 야, 이때 진짜 잘생겼었는데. 여기가 호날두 박물관인데 입장료가 있거든요? 5유로인가 6유로인가 하는 것 같은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악평만 있더라고요. 그 근데 호날두가 그 받은 그 뭐야 발롱드롱? 그 트로피가 다 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진짜? 여기 있어? 그래서 축덕들은 한 번씩 그 좀 구리다고 해도 그런 거 보러서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고. 제이씨 어? 해축 덕후로서 여기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발롱드롱 트로피를 볼 수 있다는데? 요새 호날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옛날에는 호날두 진짜 좋아했는데 요새는 호날두 많이 늙어서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제이씨는 왜 이렇게 늙었어? 오늘 사이에 왜 이렇게 폭삭 늙었지? 아까 그거 썰매 타서 이름도 생각도 안 나. 썰매 그거 썰매 타고 완전 쩔었어. 오늘 비주얼 완전 황이다. 뭐라고? 여기 호텔 투숙객은 박물관은 무료래. 뭔가 게이득인 느낌은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 가봐. 형아, 형아잖아, 형아. 그래. 잘 어울리네. 렌트카를 원래 이틀을 빌리려고 했는데 지금 급하게 당일날 빌리려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딱 하루만 빌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좀 이 섬을 빡세게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섬 한 바퀴를 다 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빌릴 피아트입니다. 피아트 500 스포츠를 빌렸습니다. 오케이. 7. 고맙습니다. Thank you. Okay. See you. Obrigado. 힘들게 차를 얻었습니다. 이제서부터는 우리의 두 발이 될 피아트. 수동인데 괜찮겠어? 뭐 수동 시칠리아에서 몰아보고 처음 몰아보는데 그래도 몰아야 되겠죠? 면허는 1종이긴 해요. 1종 보통이거든. 가봅시다. 아쉽시. 조금부터 하자. 아씨, 클러치가 저거 안 되네. 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오, 왜 이래. 미치겠다. 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씨, 어떡해. 오, 오. 아씨, 아 죽다 씨. 너무 가까운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 미치겠다. 왜 들어가? 아 왜 안 먹히지? 아저씨, 도와줘. 돈 청소는 안 해? 비비, 어마어마하게 시컵했어? 5만 원 아끼려다가. 황천길 가면 갈 뻔했네. 아, 씨, 너무 너무 오래간만에 새로운 클러치를 밟으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아 괜찮다매. 아 진짜. 아 오르막길은 빡세. 좀 적응이 필요해. 아 적응이 필요한데 왜 오르막길에다가 씨 주차를 해놔가지고. 아 처음부터. 이거 지금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쫄렸을 거야. 지금 버스가 줄줄이 기다리는데. 아 여러분은 유럽에서. 아무리 오토가 비싸더라고 하더라도 꼭 오토를 빌리세요. 여기는 뭐 역사가 있는 건가? 그렇지 않겠지? 그건 모르겠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석상이 굉장히 새 거야. 굉장히 하얘. 그 브라질 그 리우제 대자니노인가 뭔가 거기 그거 돈 떠서 만든 거 아닐까? 대신에 여기는 저 조각상보다 여기 뷰가 진짜 좋아요. 이 절벽 위에 있는 아, 멋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데서 별장 하나 지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수동 차 빌렸다고 빌빌대고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할 일이야? 불도 켜져 있다 야 불도 안 꺼가지고
내가 들을 객은 여기가 장바구니 물가가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싸고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나고자 하는 약간 그런 신선 상품들 이런 게 조금 저렴하고 뭐 이런 공산품이나 물, 뭐 콜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비슷한 수준? 뭐 생수에 우리도 싼 거 사면은 저렴하니까. 포트 와인도 되게 유명하지만 여기 마데이라 와인도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이거 우리 포르투에서 이고지고 온 와인 여기도 있네. 여기서 사도 가격 똑같은데. 오히려 여기가 더 싸. 12유로였어 우리. 멋있잖아 이게. 빈티지 5년짜리? 응. 그래. 라면 등장용. 이야 기가 막히다. 물이 좀 많아. 괜찮아. 고생했어. 둘이 겁나 늙은 것 같은데. 와인 좀 까봐. 산지 일주일도 넘은 와인. 이야, 이거를 힘들게 갖고 왔습니다. 비비 고생했어. 고생했어. 짠, 내일 운전 많이 하려면 오늘 많이 먹어놔야 돼. 오늘 빨리 먹고 자자. 일찍 자자. 하루가 겁나게 길다 진짜. 문어고 스테이크고 라면이 최고다. 하루에 피로 풀리는구만. 아닌데 두 시간 만에. 쌩 거지가 됐어. 전체적으로. 몸 편하자고 차를 빌린 건데 10년은 늙은 것 같아. 아, 수동 보통 아이오. 아 근데 적응했어. 마트 갔다 와서 적응했어. 웃기지 마. 내일 딱 타면은 또 새로 저거 뒤로 빽빽빽빽빽 할 것 같은데. 노을 없었겠다. 그지? 이쪽은 몰라. 완전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다행이야. 이 노을까지 있었으면. 우리 노을사냥까지 하면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어? 응, 가봐. 어? 가봐. 다시 한번. 아, 힘들어. 진짜 수치스럽다.